남편은 자꾸 컴퓨터 게임만 하거든요? 맞아요. 올 때마다 항상 컴퓨터 게임만 하고, 지직 뭐, 아, 출근하고 나서도 집에 온 게 바로 컴퓨터 하고요. 예. 서른은, 그래서 내 친구도 좀 화났었어요. 왜 이렇게 남편이 집에 오면 뭐 서른은 대화도 하고, 뭐 밥도 예. 같이 지내면서도 춥다고. 아니에요. 또 사람들이 게임 좋아하나 봐요. 그러게요.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부인은, 여보!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테란하고 결혼하지 그랬어. 저거보다 낫네요, 맞죠? 그래요. 어쨌든 이 참 무뚝뚝한 거 이게 어쩌면 뭐 남자들의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대화로 많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야기하게 싫으면 드러나도 주라는 게 또 여자들의 마음이죠. 자, 수상소감이요. 네. 와, 이건 너무 의외인데요. 지금 사실은 수상소감. 12월 네. 그 시상식 네. 많이 봤는데 그 수상소감 다 똑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항상 뭐 하나님 감사해요, 매니저 감사해요, 스태프분들이 뭐 가족 항상 똑같은 말. 그래서 너무 귀찮아요. 근데 저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저희 다섯 명이다 보니까 나눠서 하는데. 하다 보면 또 한 명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럼 굉장히 섭섭해요. 진짜 계속 예. 너 내일 안 불렀더라? 이러면서 계속 저 알바 씨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. 저희는 이름 안 부르면 그분한테 정말 그 다음에 상 받는 날까지 계속 혼납니다. 그 다음에 또 상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맞아. 그러니까 받았을 때 해야 돼요. 받았을 때. 네. 근데 우리나라 정서라고 봐주면 돼요. 그게 예. 나도 왜 작년에 오래간만에 한번 탔거든. 탔는데 똑같았어. 아이, 그거 올라가면 똑같은 얘기들. 나도 올라가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. 뻔한 수상소감. 미래아 씨, 어떤 게 또 있을까요? 한국에서 그런 것 좀 많잖아요. 이 상 제가 받을 상 아닌데요. 그런 말 많은데, 아, 솔직히 상은 최선 다 했으니까 받는 건데, 자기가 최선 다 안 했다고 생각하면은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건 나을까요? 그게 아니에요. 이 상 받을, 제가 받을 게 아닌데요. 이거보다 더 큰 상 기대하고 있었는데, 조그만 상을 줘가 그런 거예요. 그리고 상 주는 건 칭찬해 주는 건데 뭐 그렇게 다 채찍질이라고 표현을 해요? 다 채찍질이라고 표현하죠.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. 제일 마지막엔 항상 홍보용으로 한마디씩 하세요. 아, 제가 다음 달에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요. 많이 도와주십시오. 막 이런 식으로. 아니면 다음 달에 드라마가 나는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하는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맞네요. 네.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소감을 하는 게 뭐 하느님 감사하고 부모님 감사하고 감독님 감사하고 네. 이거 정말 정서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 지루해하는 이유가 아마 상의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도 여러 번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게 문제가 없잖아요. 원래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니까. 근데 너무 그 종목이 많아서 문제예요. 모든 사람 다 하긴 하실 상을 받고 다 한 번씩 그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. 그 운동수상이 있잖아요. 한 사람이 두 개 받는 거 그런 거 아, 많으니까 두 명이서 같이 뭐 대상을 아, 받는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 공동수상 공동수상이 하긴 그러네요. 그냥 상 다 거의 다 나눠주기에도 네. 좀 있죠.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.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거의 한 50%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. 근데 정말 궁금했거든요. 근데 이게 그 국가의 그 기독교를 이렇게 믿는 크리스찬 분들은 그렇게 하겠다 치더라도 불교 국가들은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상소감 때 이렇게 하나요?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안 하는 거예요? 저 무슬림이죠? 우즈벡? 어때요? 우즈벡에서는 그런 수상소감 할 때 하나요?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? 아니요, 안 해요. 안 해요? 말레이시아에서는요? 해요. 해요? 해요. 뭐라고 해요? 우리나라 말로 아니면? 예. 뭐 한국말로 바꾸자면? 한국말로 그냥 그 알라시한테 고맙다는 이렇게 계획이 주셨으니까 고맙다는 말 그런 거 있어요. 근데 오빠도 그렇고 다른 여성분들도 와서 울면 나는 울면은 말이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이상하게 수상소감 하면서 우는 사람들은 또박또박 자기 할 얘기는 다 하고 내려가요. 그래도. 그렇죠. 아무리 울어도 자기 하실 얘기 다 하고 내려가는 게 오빠도 그랬죠. 울면서 하실 얘기는 다 하셨잖아요. 아 지금 입술을 그냥 파르르 떠시는데 네. 요즘도 그 신동엽 씨나 강호동 씨나 유재석 씨, 김대동 씨 보면서
공부를 합니다. 제 최고의 팬 제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딸 보령이한테 좋은 아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하회탈 남이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공부 많이 해서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많이 하겠습니다. 겨울나기로 올 한 해 최고의 상을 받으신 이루 씨 축하드립니다. 네, 대상 이루 씨. 자, 상소감. 네,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. 저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 뒷바라지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해주신 아버지 정말 예, 예. 아, 좋네요. 예. 점점 비슷비슷하게 하게 되네요. 예. 한국에서 사람들 뭐 상 받을 때도 맨날 자기 박수 잘 치잖아요. 네. 근데 독일에서 그렇게 하면 욕 먹어요. 어? 우리 엄마 그거 TV에서 볼 때마다 뭐 제가 한국 TV 보여주면 볼 때마다 완전히 욕해요.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 자기 위해서 박수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자기 위해서 박수하면은 좀 기분 나빠요, 보는 사람들. 아, 그게 어떤 경우? 어떤 경우? 이루 씨 축하드립니다. 아, 스스로 박수 치면 안 된다? 네. 손 묶어놔야겠네. 감사합니다. 밧줄로 꽁꽁, 밧줄로 꽁꽁. 그러네요. 어쨌든 뭐 많은 수상소감이 있는데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수상소감이 다 똑같다, 거의 비슷비슷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. 아주 귀에 담아볼 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아비가이 씨. 지각하는 친구들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지겹다. 사실 네. 뭐 기다려봤을 거 아니에요. 예, 그 5분 지나 약속 시간을 하잖아요. 예. 근데 5분 지나면 한 명 오고 또 10분 지나면 또 한 명 오고 그렇죠. 15분 지나면 또 한 명 오고 MT 가는 시간 제대로 출발하기 어렵죠. 그 9시, 학교에서 9시까지 오래는데 출발은 12시 했어. 그 한국 사람들 그런 습관이 있어요. 그 도착하려면 30분 남았는데 전화하면은 아, 나 다 왔어 이렇게 얘기해. 다 왔어. 맞아, 맞아. 그래서 자. 또 아, 다 왔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이 생각하는데 또 기다려야 돼. 그거 아비예요. 예? 그거 아비예요. 아니에요. 아비, 아비가 뭔데 아비가. 아비 씨가 좀 많이 늦어요, 선조 씨? 한 시간은 기본이에요. 한 시간은 기본. 근데 아비보다 더 늦은 사람도 있어요. 근데요. 차리나. 차리나 씨. 아침에 모이는 시간이 9시 반입니다. 네, 녹화는 2시에 시작을 하고요. 왜냐면 이 많은 분들이 머리와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와서 기다리는데 과연 9시 반에 모이기로 한 미녀들의 수다. 누가 몇 시에 오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. 화면 보시죠. 자, 저희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고요. 미리 이 미스터 출연진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지금 9시 반이 모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자, 맨 먼저 도착한 게 오늘 처음 나오신 구자 씨. 대부분 첫 방송은 무지하게 빨리 오십니다. 네, 네, 9시 28분이 됐습니다. 우리 독일에서 오신 미리아 씨, 절대 시간에 늦는 법이 없습니다. 에리카 씨 등장. 시간 정확하죠. 자, 다음 누굴까요? 이제부터 지각인데요. 자, 42분. 의외로 자밀라 씨. 우유 한 통을 사는 것. 9시 30분이에요. 적? 네. 네. 9시 42분이에요. 심상치 않은 코트를 입고 9시 42분에 나타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9시 45분입니다. 안녕하세요.